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반타작 승리를 거두며 힘겨운 5강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선발 투수들의 부진이 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인데 믿을 건 최근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타선의 힘입니다. 그 중심에는 박찬호와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한신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홈런을 허용하며 3대4로 역전당해 패색이 짙어가던 8회 말. 전 타석에서 홈런을 친 소크라테스가 또다시 결정적인 2점 홈런으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뒤이어 박찬호와 김도영의 연이은 적시타 행진으로 5점 비기닝을 만들면서 승리를 거머쥡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주 3승 3패로 5위 두산과 게임차 없는 6위를 유지했습니다. 키움과 삼성, 9위 10위 하위권 팀과의 맞대결을 했기 때문에 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성적표입니다. 대체 용병 선발 산체스의 부진이 이어지고 믿었던 양현종 역시 경기력 부진으로 2군으로 내려가는 등 선발 투수진의 부진이 후반기 상승세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전반기 제구력 난조를 겪었던 이의리 선수가 최근 안정감 있는 투구로 2년 연속 10승을 거둔 게 위안입니다. 믿는 구석은 역시 타선의 힘입니다. 최근 5경기 기아의 팀 타율은 3할 3푼 5리. 박찬호 선수가 3할 타율에 근접하며 커리어 하이 성적을 기록하며 발판을 놓고 있고 최근 다소 주춤했던 소크라테스도 지난주 결정적인 홈런 3방을 터뜨리면서 나성범, 최영호와 함께 팀 중심 타선에 무게감을 확실히 싣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6월 이후 무서운 상승세를 타면서 2위까지 뛰어오른 KT, 그리고 하나와 만납니다. 특히 올 시즌 상대 전적 6승 1패로 절대적인 우위를 보였지만 후반기 승률이 8할이 넘을 정도로 KT의 선발 야구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초가 5강 진입에 또 한 번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